김장석 왼손 공격. 아까 손 걸리는 건 2단 내려컷 끝. 스파이크. 김경훈 아주 먹힘. 블록커들이 그쪽으로 몰려간 사이 한장석 페인트. 그러나 서남은 받았습니다. 다시 서남은 왼쪽에서 스파이크. 블록킹 최천식. 그리고 한장석 브라킹을 절묘하게 이용을 했네요. 그리고 아주 빠르게 볼을 때려줬거든요. 네. 안쪽. 박희상의 해결사 노릇을 해요. 김영태 나이스 커버. 이나대 이나 왼쪽에서 강 스파이크 김대식 성공입니다. 네, 범실을 유발하는 것도 좋은 작전인데 네. 너무 솔직한 공격 필요 없어요. 아, 공격 이나대에게 공격 터치 아웃됐습니다. 김경훈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리시브 왼쪽에서 강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최기정. 대한항공팀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력이 강화됐죠. 김경훈, 최천식, 한장석으로 이어지는 네. 트리오의 공격을 기대해 볼 만한 팀입니다. 아시아 배구 선수권 대회 겸 LA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 대회가 오만 수업 세계정 올렸습니다. 어쩌서 하이크 한장석. 네, 좋았어요. 대표급의 그 실력을 한번 발휘해줬습니다. 뭔가 김영태가 뒤로 빠졌기 때문에 네, 더욱 어렵죠. 네, 공격 성공. 최천식 한장석이요. 네, 한장석이죠. 한번 보죠. 한장석. 뒤로 김경훈이 돌 것 같았는데 팀 모두가 이런 그 비연측. 네. 아, 아무렴을 위험합니다. 현대 브라킹 성공. 브라킹 성공. 16-14. 레시브 된 것 성공. 브라킹 성공. 잠시 최천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영선 남겼습니다. 이나 찬스 성공. 최천식 성공. 아, 참 잘 때렸네요. 네. 옆으로 날아오는 것. 많은 대구 팬들이 열광하고 있는 대구 체육관입니다. 오른쪽에서 이성룡. 아, 이번엔 막았습니다. 아, 그렇게 지금 한양대학교 선수들이 수비에서 둔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은홍기. 그러나 경격 차량 성공. 15-11. 세테스코와 9-4. 그러니까 9-4에서 지금 연거푼 4점을 내주고 말았어요. 네. 이제 간신히 그 9점벽을 넘어선 고려주권 상당히 발이 무겁 완쾌가 되지 못해서 네. 경기를 한참 동안 못하고 있는 양진호 선수 안타까울 거예요. 다시 네, 그래서 3세트는 15-9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가장 강한 팀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그 대한항공은 속공이 계속해서 많이 나올게 될 겁니다. 김한식의 손 맞고 다시 왼쪽 정면 공격 박희상. 안쪽 박희상의 연속 득점.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격력에서는 대한항공 공격력이 그 삼성화재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네. 네, 그러나 센터 부문에서는 그래도 박선철 최정희 선수가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역시 삼성화재는 두 번씩이나 우승을 해봤다는 강점이 있고 한 번도 우승을 해보지 못한 대한항공이 그런 점에서는 조금 심리적인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은 그 삼성화재에 대한 그 네. 신진식, 김재진을 봉쇄하기 위한 그 네. 전술적인 서브가 오른쪽 신진식 스파이크 바로 맞기 김세진 신진식 리시브 좋습니다. 시간차 신진식 약간 두 발로 잘하고 있어요. 저랑 좀 더 작은 폰트라보다 우수도 확실하게 괜찮아. 어? 네. 네, 니가 더 여유 있게 괜찮아. 맘 편하게 해요. 야, 얼굴 좀 피고. 18-24. 입석호의 서브. 2단 패스 페인트.
마지막 25점째는 세터가 잘 마무리했습니다. 박기사, 다시 김정민, 스파이크, 브로킹, 신경석. 세석공, 김정아, 브로킹, 김세진. 이거예요. 자, 왼쪽, 김정아, 브로킹. 김세진, 두 개째 잡아냈습니다. 자, 연속해서 걸리잖아요. 네. 여기에서 1년 선후배 가입니다. 박기상 스파이크 첫 득점 제3세트 9대8 왼쪽 오픈 박기상 대각 공격 2득점째 제3세트 왼쪽 시석권 박기상 브로킹 다시 한번 두 번째 박기상 스파이크 성공 네, 박기상은 저런 기교예요. 기교 면에서는 박기상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나 힘이라든가 높이에서 약간 떨어질 뿐이죠. 집중력이 대단하네요. 네, 에이석공 신정석. 잘 올라가야죠. 박기상. 박기상. 스파이크 성공. 5득점째. 그 박진감이 있는 겁니다. 네. 2단 패스 페인트. 잘 나갑니다. 박기상. 스파이크 성공. 10득점째. 뛰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개인 시간차 박 선수 MVP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막판에 박 선수의 서브 좀 짧습니다. 뒤로 김태훈 스파이크 성공.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그런 의지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 박기상 블로킹 김태훈. 삼성화재 3년 연속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아 정말 그 큰 기록이 나왔는데 네. 3년 연속 우승은 사상 두 번째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현대. 김태진 선수 마지막 3득점을 23, 24, 25점을 네. 아, 24, 25, 26점을 김태진 선수가 결국 끝내버렸어요. 마음이 급해서 잘 안 된다는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팀으로 자 시간차 석진욱 이영택의 뒤로 후위에서 장병철 오른쪽 돌파 시간차 김민종 바로 맞기 2인대 마무리 바로 맞기 득점 15대12 자 오늘은 이 대한항공의 과거와 현재를 다 볼 수 있었던 예, 이런 화면인데 실업배구 때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현대자동차 서비스, 그리고 고려증권, 럭키금성 이런 팀들이 지금 떠오르는데요. 대한항공도 아주 좋은 팀입니다. 하지만 이 성적, 우승이나 성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저평가를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대한항공이 민간 기업으로는 배구 구단 중에 가장 오래된 팀이에요. 네, 그나저나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오래전 20대 김세진 선수 대한항공을 아, 상대로 네. 네. 너무 기죽이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요? 20대지만 네, 20대였지만 네. 아 화면에서 그 편집된 것만 보셔서 놀라신 분들도 예 있을 텐데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겨야만 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지금은 아시겠지만 삼성화재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다른 팀들과 비교해봤을 때 저는 꼭 이겨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 우승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이 뭐 경기를 뛰었던 예,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네, 대한항공 하면 굉장히 성적이 좋았던 이미지인데 우승 경험이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게 새삼 좀 놀랍기도 네네.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 대한항공이 역사에 남을 또 그 시즌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